부장님? 네, 뭐죠? 아까는 죄송했었습니다. 저, 이, 커피. 그리고, 꽃, 꽃. 됐어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일하세요. 예, 그럼요. 당연히 일해야죠. 하지만 이 커피는 항상 식기 전에 드십시오. 회식이야. 뭐해? 빨리 와. 아, 빨리 와. 강봉수. 자, 건배. 건배. 야, 강봉수. 야, 네가 대표로 한마디 하지. 어? 그럴까요? 어. 좋습니다. 그러죠. 자, 오늘 우리 영업부에 새로운 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새로운 부장님을 뜨겁게 환영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야, 쟤 또 왜 저래, 쟤 또? 어? 부장님을 처음 본 순간 일을 못하겠다, 더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죠? 제가 여자라서요? 예,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야, 강봉수, 엄마 또 때려와 빨리. 아니요, 일을 못하겠다는 이유를 더 듣죠. 너무 아름다우시고, 뭐야? 너무 매력적이며 너무 섹시하십니다. 바로 그 눈! 그 눈동자! 금방이라도 빠져 죽어버릴 것 같은 저 눈동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야야, 아, 강봉수 또 작업 들어갔다. 작업 들어갔어. 아, 정말 못 말린다니까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렇게 보지 마세요. 부장님, 자꾸 그렇게 보시면 이 강봉수 오늘 그 눈동자에 확 빠져 죽어버리랍니다. 여러분, 부장님의 저 아름다운 눈을 위하여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박수!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양 과장님 겨우 이거야? 다시 해보세요. 번번이 이러시는데 뭐가 잘못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꼭 짚어줘야 되나요? 다시 해오라면 다시 해오세요. 양 과장님, 1년에 얼마 받아요? 네? 얼마 받으시는데 일을 이렇게 하냐고요. 대체 이게 어느 시대 기획안이에요? 이런 올드한 기획안이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거 갖고 물건 팔아먹을 수 있겠냐고요. 죄송합니다. 많이 부족하시네요. 자, 이거 시장조사부터 다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강봉수 씨? 네! 부장님. 이 시장조사 강봉수 씨가 해볼래요? 내일 오후까지는 할 수 있죠? 예, 그럼요, 부장님. 어떻게 자기 부하보다도 못해. 뭐 하세요? 일 하세요. 고맙습니다. 강봉수 씨. 예? 안 되겠어요. 나랑 같이 나가요. 좋겠다. 뭐들 하세요? 얘들 하세요, 얘! 모름지기 여자들 속옷은 남자들 환상을 그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남자들이 자기들 속옷처럼 밋밋한 여자 속옷을 보기 원할까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런 브라의 경우 이 캡은 가슴을 모아주고 받쳐주지만 이 레이스는 뭘 할까요? 글쎄요. 바로 남자들 얼굴 긁히게 만드는 거. 즉, 자극시키는 거죠. 예. 자, 가요. 다른 매장 둘러봅시다. 예.